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물로 치면 똑똑똑 떨어져. 똑똑똑. 너는 와 창창창창 그러네 진짜. 와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저는 아직도 하차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안 좋네요. 왜요? 너는 하이고 난 하차야. 하이. 하차가 인사야? 어, 빨리 하차를 하라고. 하차가 인사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차야 하구나, 와카가. 연예인 옆에 썼는데 얼굴이 안 작을 수가 있습니까? 서구 고생 고만시키래. 아니요, 고생 무슨 격려예요 그게. 저 고생 계속 할 거예요 이 고생. 화이팅. 화이팅. 마니언니 감사합니다. 화이팅. 일은 언제나 힘들고요. 제가 저랑 방송하면 좋죠.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니까 제 방송은.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놀리면서 재미를 만들어 주시니까 재밌을 것 같아. 주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주제가. 프리스는 왜 이렇게 좀 줄일까요? 이번 호 화면량이 와요. 장난 아닌가요? 사장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러면 끝에 두 개 뺄까? 네. 잠깐만요. 프리스 안 하네. 안 빼지? 선크림 냄새. 네. 너무 많아. 끝에 두 개 뺄게요. 네. 네네. 네. 맞다, 이거 해야 돼. 맞다, 이거 해야 돼. 앞에. 앞에, 맨 앞에 있잖아. 네. 남심적경 리얼 토크 라디오. 네. 그거를 처음 따놓고 갈 때. 네. 사운드 오브 10까지만 하면 돼? 조금, 알죠? 약간. 아,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남심적경 리얼 토크. 좀 강하게. 포인트를 줘서. 네. 남심적 생각하고 들려? 네 들려요. 들려요? 네. 오케이. 할게요. 손으로. 이게 나왔어 왜? 이게 뭐야? 좌우지 장지. 자. 남심저격 리어.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좀 이상한데? 무슨 징조인가? 실수 한번 없던 홍진호도 이렇게 하지. 이거 무슨 징조인가 여러분? 맙소사.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네 가요. 리얼 토크 콩의 흔적. 가볼게요.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윤태진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그래 이게 남친이지.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윤태진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바로 편집 없이 바로 그걸 만들지.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윤태진의 10. 밤 10시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윤태 이게 이제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거구나.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윤태진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네 저희들 동갑이에요. 네 친구 친구. 저희 친구입니다.
토끼띠. 지금은 그래도 어색한 게 있지만 한 뭐 5, 6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친해지지 않을까요? 계속 보다 보면 왜요? 서버가 터지나요? 5, 6일 뒤를 걱정해라. 그렇긴 한데요. 다섯, 여섯 시간 뒤도 모르겠대. 와, 정말 이게 낙스 효과가 최고예요. 내 역사상 최고 인원이다. 완벽해. 태진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보통 몇 명 되나 저거? 난 잘 풀릴 때는 400명. 리얼 토크 라디오 홍준 해텐. 그럼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평소에 4명. 7. 6. 5. 4명은 아니죠. 4명이면 여기 우리 셋은. 1. 400, 아니, 넘은 적 많잖아요. 200, 200은 요새 조금 잘 넘겼죠, 제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100원짜리라뇨. 이것도 읽는 거야? 이거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허허. 아, 뭐 여기 가로 열고 조그만 글씨? 응. 아, 참고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쌉 4. 야, 네가 고통을 느끼지? 하지만 네가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이 고통이 줄어들어. 그건 뭐야? 네가 그만 강해진다는 걸 뭘로 알려주는 거야? 이 통증이 알려주는 거야. 통증의 정도로. 그러니까 뭐야? 통증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어, 그럴듯해요. 아니요, 제 담당 마법 아니었습니다. 왜요?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윤태진의 텐 윤태진입니다. 첫 곡은 김종국 씨의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통증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라는 김종국 씨의 명언이었습니다. 이게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운동을 좀 해본 분들이나 뭐 트레이너, 관장님 같은 분들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죠. 아, 저도 무용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통증 선물 아니던데. 네.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베디가 러시아에서 돌아오면 관리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중계를 잘 보고 있는데 통증을 좀 많이 선물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늘이 내려준 선물 통증 그 선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기존의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대신 베스트 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여러분들이 직접 제보해 주신 차트 만나볼 거고요.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 있습니다. 춘텐을 통해서 제게 하고 싶은 말 무엇이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공짜입니다. 그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 긴장했어요. 여러분 너무 떨린다고요. 그래서 만든 화장품 첫 녹음이라 그런가 봐요. 로디아라고 했어요. 뭐요? 여러분 로디아 뭔가요? 괜찮는다. 첫 녹음이어가지고 광고. 광고 듣고 올게요. 다시 할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옥,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동탄유림 노르웨이숲, 눈건강엔 안구건강, 커스커즈,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랩, 5588 대리운전, 쌍용자동차 티볼리, 파리바게트와 함께합니다. 역시 재질은 자기도 번전이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슬픈 운명. 어디 있지 그 다음? 여기 있구나. 흥수하면 고맙겠지. 프리 선언인 거죠 그 다음이? 네. 양담이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자, 문자 소개해볼까요? 이영우님, 콩룡의 이처럼 남이춘 누나한테도 특별한 숫자가 있다면 뭔가요? 춘템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좀 엮인 숫자가 별로 없어서 근데 그냥 생일 좋아합니다. 네, 25. 네. 어필하는 거 아니고요. 네, 25 좋아합니다. 한종우님, 사람은 술 마시면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실수를 하면 이해해줄 수 있는데 그게 두 번이 되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거죠. 네. 저는 약간 주사는 이거 안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술 마시고 나오는 행동들은 근데 본성이라기보단 습관이어서 네,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끼는 친구라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조민영님, 캔맥주 마시려고 하는데 같이 먹을 안주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맥주에는 튀김 음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가장 안 좋은 조합이래요. 튀긴 음식이랑 맥주가. 하지만 저는 치킨을 추천해드리는데 요즘에 편의점 치킨이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거의 그냥 프랜차이즈 치킨 못지않게 이렇게 맛있게 바삭바삭하게 네 맛있습니다. 편의점 치킨 추천드리고요.
맥주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군침 넘어가요? 아,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네.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아, 지금 진짜 맥주가 너무 당기는 순간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네. 1847님, 지난주 콩디가 했던 건데 아나운서 딕션 자랑 가자. 아. 들판에 있는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요? 안 깐 콩깍지인가요?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떤가요?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말입니다. 합격? 네, 감사합니다. 이상 윤태진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 너무 엄청 잘하고 흐느끼고 엄청 잘하고 흐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영생이 되는데 채팅창만 영생은 나와요? 오늘 카카오 쪽에 지금 문제가 아~ 너무 계속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다시 껐다 켜야 되나? 영상은 나와요? 아, 난 영상 나와요. 나는 안 영상도 안 해. 영상은 나온다. 어? 영상 나와? 영상은 나오는데 아, 너무 긴장돼서 거의 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긴장한 거 맞는 것 같아. 원래 아예 안 틀리는데. 네. 아 진짜요? 그래서 완전 긴장했어요. 이게 뽀딱 할까요? 첫 녹음이니까. 뽀딱 하면 괜찮나? 어, 될 것 같아요. 지금 될 거. 어머. 왜? 뭐지? 입. 아 됐다. 이게 자동으로 뽀딱 켜졌어요. 응? 추천만 올라가는데? 그런 아무도 안 쓰고. 아니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돼요. 대화 나오세요? 응. 저 아무도 안 건 들리시나요? 거긴 안 나와? 네. 추천만 나오는데? 추천? 아닌데. 저 다시 다 없어졌네. 다시 돌아온 거? 제가 안 건드렸거든요. 아무것도. 제가 뭐 건드린 게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됐어. 됐다. 요리 안 될까? 다시 이거를 화면 이거를 다시 껐다 켜면 안 되지? 껐다 켜볼게요. 다 됐다 지금. 됐어요? 아니 됐는데 어. 여기가 안 되네. 거기 안 된다고? 응. 거기 나왔다. 그건 내가 보여줄게. 보지 마요 이거. 내가 쓴 것만 보여줘도 되잖아. 네? 다 좋다는 내용이니까. 이거 이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저거 볼 필요 없어. 이거 끄는 순간 방송 꺼져요. 그러면은 그냥 다시 방이 다시 열린 것 같아요. 그래? 네, 좀 다시 시청자들이 다 없어졌어. 아니 내 건 783명 있는데? 이게 또 살아있고요? 움직이고 있어요, 채팅이? 맞는데요? 지금 370몇 명인데? 우리 친하냐고. 그쵸. 네. 일단 뭐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자도 있고. 맞아요. 이서구 에디터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1099님 배텐 공식 동갑 친구로 아는데 춘왁 사적으로 연락하나요? 그렇다면 왁서그 풀어 이렇게. 1099님 안 부러워 하셔도 됩니다.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고요. 아니 서로 번호는 알아요. 그래서 그치. 근데 번호를 이번에 바꿨는데 아 진짜?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요? 끝나고 알려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뭐지 학기 개강 초 때 만난 어떤 동급생 남자와 여자를 생각해보면 그 애들은 그냥 OT 때 연락처 교환하고 친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때 그런 애를. 아 그래도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그럼요. 반갑게 인사하고. 진심이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네. 1477님 춘텐이라니 우리 왁 오랜만에 해맑게 웃는 얼굴 보겠네. 크크크크 하고 계셨는데. 네. 배디에게 억제를 당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죠. 조금씩 억제를 당하는 게 있긴 한데. 네. 뭐 춘디야말로 엄청나게 억제 당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나름 그래도 즐기고 있습니다. 네. 반주 하나 없이 막 노래도 부르고. 그 억제기를 또 막 박수치게 만드는 네. 그런 또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박수만 쳐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배지가 박수만 쳐도. 오늘 우리가 좀 흥을 폭발시켜서 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잠깐만. 이게 맞나요? 무규칙이 뭐? 아, 규칙이 없다고? 무규칙이야? 무규칙 2종 격투기 이러잖아. 거기서 격투기를 빼고. 에디터부터. 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여친에게 차일 때 남자가 펼치는 애처로운 퍼포먼스 4입니다. 오, 재밌다. 네, 네. 그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에 네.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네 개를 뽑아봤어요. 그리고 춘디는 매달리는 남친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아, 전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네. 본인이 저도 많이 차여봤고. 네. 네. 그리고 뭐 차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주로 근데 저는 차이는 편이라서. 아, 주로 차이는 편이에요? 네, 전 주로 차입니다. 왜요? 말 못하겠어요. 하겠님, 말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이건 남자를 위한 리스트였는데, 본인도 공감하시면서, 네. 본인이, 알겠습니다. 어떤 것도 해봤는지, 네. 네,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살다가 해볼 수 있어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첫 번째, 눈물. 아, 눈물! 눈물, 대표적으로 많이 흘리죠. 남자들은 근데 많이 우나요? 남자들이 이게, 제 생각에는, 되는 사람, 눈물 흘리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선택받은 사람만 눈물 흘릴 수 있구나. 그쵸. 이게 눈물이, 이때, 딱 여자친구가 헤어져. 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거 한 방으로 상황을 많이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약간 여자의 눈물 같은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 상대에게 어떤 공감을, 뭐 모성애라 할지 뭔가 공감을 호소하는 거죠. 지금 네. 채팅창에 선즈 필승 모르냐? 울면 일단 10점 먹고 간다고. 맞아요. 진짜로 선즈 필승이고요. 저는 눈물이 좀 안 나는 편인데 정말 그 제 인생의 모든 어떤 이 헤어짐의 국면에서 진짜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얼마나 슬픈 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네. 뭔가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울어서 다시 좀 잘해보기로 했다라고 네.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눈물에 마음이 움직였다 뭐 네, 이런 네. 표현 안 하고 네네 네네 네. 그랬군요. 혹시 그러면 울면서 붙잡은 사람 있었습니까? 제가 울면서 붙잡은 사람이요? 뭐, 아니면 저를 울면서 붙잡은 네. 사람? 안타깝게도 저를 울면서 붙잡은 사람은 없었네요. 되게 네. 남자들 그 전남친들 박복했네요. 네. 울어주시죠. 화생방 때 울어오고 안 울어봤는데 라고. 네. 아 저도 진짜 참 화생방 때만 온 것 같은데. 아 채팅창에 저 질리는 타입이냐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 질리는 타입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한번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2위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요. 네. 이거 제 경험상 이게 눈물보다 더 많아요. 이건 많다, 솔직히. 무릎. 많은 네. 것 같네요. 무릎 퍼포먼스. 무릎 꿇기. 저 해봤고요. 대본을 쓰면서 난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썼는데 네. 쓰다가 약간 자기 혐오가 들어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되네요. 네, 저는 무릎을 꿇은 적이 있고요. 이게 사람 꿇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근데 네. 보통 무릎을 꿇을 때 남자분들이 네. 엄청 고민하고 꿇는 건가요? 아니면 고민 그냥 한 번도 고민 없이 그냥 팍 꿇는 아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내가 무릎을 꿇은 상황이란 건 네. 제가 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어서 빨리 이 상황을 일단 모면을 한 다음에 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얘가 이렇게 나보고 오기 부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 무릎은 이미 지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냥 어떡하지 이런 느낌으로 배성재 아나운서도 한번 꿇은 적 있다고. 아 정말요? 아이고. 똑같네요. 아 이게 남자들에게 무릎 꿇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닌가 보네요. 아 근데 네, 썩 어렵진 않아요. 아 근데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뭔가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네. 거기서 막 무릎을 꿇으면서 네.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아 그건 좀 하수죠. 그런 친구는. 그러면 좀. 네. 네. 그럼 곤란해요. 진짜로. 네.
근데 그 꿇을 때도 진짜 겸손하게 꿇어야 돼요. 저는 무릎을 꿇는 것에 있어서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이게 진짜 겸손하게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좀 뭔가 잘난 척하면서 꿇는 게 있거든요. 네. 막 이런 내가 꿇는다 같은 느낌으로 꿇으면은 역효과예요. 여러분 아. 꿇을 때는 진짜 그냥 허물어진다는 느낌으로 꿇는 게 좋습니다. 아 뭔가 털썩. 네. 무릎 꿇기와 눈물 콤보 방어면 효과 더 올라가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채팅창에 그쵸 이게 더블 콤보 패키지로 나와야 되는데 아. 저는 무릎에서 눈물이 안 터지더라고요. 오. 그거는 진짜 뭐 저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못 지켰습니다. 남자분들은 무릎과 눈물이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아 지금 도 채팅방에 같은데. 나를 내려놔야 됨이라고 눈물 무릎 가능하신 분이 팀을 주셨네. 눈 침대 황장군. 눈 오는 날 눈 좀 맞아줘야. 네. 아 근데 그런 건 있네요. 무릎 꿇고 울고 이런 거 보면 조금 네. 마음이 아픈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이게 다시 만나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아, 이게 좀 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 네, 채팅방에 요새 정치인들 많이 꿇던데 뉴스라도 보고 가라고. 네. 그쵸, 그분들은 눈물과 무릎도 다 가능하신 분들이 많죠. 네. 재능 있으세요. 아, 네. 재밌네요. 네. 세 번째 한번 네, 가볼까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맞불 퍼포먼스. 이거는 제가 진짜, 정말 비추드리는 거예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불 퍼포먼스 뭐냐면요. 여자친구가 헤어져요. 이렇게 하면, 너가 우리 관계 망친 거야. 오, 야!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 뭐, 그럼 이게 본인이 그 웃겨서 그만 한 마디 꼭 해야겠더라도 참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아예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포기하고 대신 내 자존감은 이렇게 회수해 가겠다. 아. 뭐 이런 거니까 아. 절대 막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애인이 막 갑자기 아 참 그랬구나. 생각해보니 이렇구나. 이런 일 절대 없죠. 없습니다. 그런 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경험담 아니냐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맞불. 아 맞불이면 네. 저 맞불은 경험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뭔가 너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막 따졌던. 네. 진짜 그때 끝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뭐 집어 던지지만 않았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던 것 같아요. 아, 나오던 집도 쏙쏙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네. 연애 본격 적용하자. 봄프레레 감독 전술. 새 꼴 먹으면 내 꼴 나오면 된다. 최악이다. 라고. 경기가 망가지죠. 네. 아,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어차피 헤어질 거. 아니, 사람이 진짜로. 이거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자존심이 네. 챙겨지던가요? 이게 아니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은 진짜 창피스럽게 짝이 없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거 진짜 내 영혼 인생의 영혼의 승부다 이건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이긴다 이런 거.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옆에서 구경하면 완전 꿀잼이에요. 그쵸. 특히 이제 좀 성미가 급하신 커플이면은 카페에서도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은 얘네가 어떻게 만났고 왜 싸우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뭐 맞불도 본 적 있지만 네. 제가 무릎 꿇는 것도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골목길로 이렇게 가는데 네. 남자가 진짜 무릎 탁 꿇고 여자가 소리 막 지르고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명동이 진짜 재밌었어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명동이 진짜 무릎 꿇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네. 고백하거나 네. 네, 둘 다 추천드리는 거. 네. 구경할 때 꿀팁 이어폰 필수입니다. 아 그렇죠. 이어폰 음악 감상하는 척 쏙쏙 들어와요 어차피. 안 듣는 척. 네. 안 들리는 척하고. 아 너무 재밌다. 무릎에 메카래요. 명동이야. 자, 왜 그러냐면 무릎 핫플레이스. 그러니까요. 주말에 명동 가봐야지. 네, 한번 꼭 가보세요. 돌아다니시면 눈에 들어와요. 명동 무릎 스타디움. 네. 아, 고백의 메카. 아,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카드 한번 볼까요? 만무릎 가면 어떡해. 아, 만무릎. 오, 진짜. 만무릎.
이거 아 이런 거죠.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용서해줘 무릎 꿇었는데 제발 헤어져줘.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헤어져. 나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서. 맞무릎 꿇으면 남성분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은 오체투지 뭐 이런 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확실히 어떤 방법이 없을 것 네. 같네요. 명동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네 번째 가볼까요? 네 번째 협상. 협상 퍼포먼스. 이게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좀 어쨌든 상대가 너무 완고해 보이면은 네. 뭐 조금만 시간을 갖자 라든지 뭐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나마 좀 선택지를 주려는 그런 건데 그쵸.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형태를 택할 텐데 이때는 제가 인생의 경험상 네. 자기 주제 파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아 내가 어떤 남자친구였는지가 좀 중요해요. 내가 한 짓을 뭔지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네. 내가 협상을 제안했을 때 뭔가 여자친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헤어져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남자친구한테는 네가 정말 날 좋아하면 정말 애처롭게 네가 매달리겠지 하면서 기대할 때가 있고 네. 어떤 남자친구한테는 매달리는 그 자체가 진짜 정 떨어지고 무섭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어떤 쪽인지를 알아요. 내 자신을 먼저 파악하고 네, 그 합해하고 협상을 하기 전에 협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좀 파악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 아니 이제 남성분들이 보통 매달릴 때 이야기했던 게 뭐 미안해 네. 뭐 한 번만 뭐 기회를 줘 이럴 때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아 그렇죠. 그거를 설명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 그걸 어렵다. 보통 남성분들이 설명을 잘 못해. 못하잖아요. 어렵죠. 어렵지. 너무 긴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근데 네. 그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하면 네. 조금 흔들리시는 분들은 있지 않을까. 최고의 난제라고 그냥 헤어지는 게 낫대요. 아주 미친님이. 다들 지금 각자 인생의 기억들을 막 꺼내면서 안 해 이러고 있어요. 그 말하면 헤어지자는 거 아니냐고. 네. 아 그렇구나. 남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구나. 너무 이렇게 발표 시간이 길어지면 네. 부담스럽잖아요. 네. 채팅창에 네 여자친구 CVID? 저게 뭐예요? CVID 안 받아주면 헤어질 거야. 아, 배성재라면 알아들었을 텐데 넘어가자. 이거 왜 모르겠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네. 뭐죠? 비핵? 아. 네, 요요. 죄송합니다. 외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 저 뉴스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비핵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하고. 야인 시대 보고 가라고 4달러 장면 보고 협상의 기본을 배워라. 아, 하네요. 그렇죠. 명장면이죠. 4달러라고 그냥 무조건 우기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냥 다시 사겨. 그냥 다시 사귀자고. 그냥 다시 사귀자니까. 뭐 이렇게 하던 건데. 아니 그냥 다시 사귀자니까. 싫다고. 싫다고 해도 사겨 그냥. 계속 하면 어떻게든 글쎄요.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만 들어도. 네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니 맞을 거라기보다는 속으로 뭐야 얘. 이런 거. 그건 김두한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김두한. 마지막 대사. 오케이 사겨. 오케이 콜. 사겨 이렇게. 아 근데 네. 시간을 갖자 이거 위험합니다. 시간을 가지면 무조건 네. 헤어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시간 절대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여자분들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헤어지는 상태에 되게. 네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줄여주는 게. 네, 꿀팁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주지 말고. 네 매달릴 거면 네. 시간을 주지 말고. 있는 힘껏 네. 할 수 있는 밀어붙일 때까지 네. 네. 틈을 주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친구가 듣고 2부에서 본격 차트 알아볼게요. 너무 재밌다. 억제기가 없으니까. 아 진짜? 서구는 어떻게 억제를 당해요? 못하게 나는 하면? 그냥 아니야 뭘 못하게 하는 건 없고 눈을 잘 안 맞춰주는 딱히 신나하지 않아.
그래서 늘 날 보면 안아주셔. 아. 그냥 자기, 넘어가요? 자기가 안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지. 리액션을 안 해준다. 할게요. 여기서 혹시 하면 앞에 내가 이게 드립 써주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채팅창에 하고 이제 채팅창에 네. 하고 이제 읽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저 윤태진이 진행하는 윤태진의 텐 듣고 계십니다.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좀 만나볼까요? 네. 야구하면 윤태진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차트입니다. 조동훈 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네. 야구장에서 보이는 쓸데없는 승부욕 베스트 4. 야구장에서 나오는. 이게 저기 춘디는 잘 모르겠지만 네. 베스트 10 코너에서 또동훈이라고 유명하신 자주 보내주시는군요. 그 되게 이상한 차트를 계속 보내주시는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상한이랑 네. 이상한 차트라는 점이랑 계속 보낸다는 점이랑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상한 걸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네. 네, 그분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동훈님. 네. 참고로 이전 주제는 아낌없이 주는 전봇대. 그리고 소나기 최고의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이상해요 두 개 다. 그러네요. 채팅창에 둘이 오늘 동훈이 거 살리면 인정한다 진짜. 이게 진짜 살리기도 어렵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유명하신 분이구나. 네, 정말 또동훈님은 네. 차트 전문 작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선물 다양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럼 4위 가볼까요? 네 4위. 응원으로 튀어보려고 몸에 낙서하는 쓸데없는 승부요. 아, 이건 야구뿐만 아니라 근데 뭐 축구에서도 많이 하고 네.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그리잖아요. 월드컵에서도 막 얼굴에 페인팅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네. 지저분하고 지우기도 힘들고 집에 갈 때 민망하다고. 아유 뭔지 알아요. 약간 네. 이렇게 땀 흘려서 그. 꼼꼼하게 칠한 페인팅이 막 이렇게 다 막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말한다는 건 이제 자기 얘기죠. 네. 아니요, 저는. 나 동훈님의. 그래요. 동훈님의 자기 네. 얘기인데. 채팅창에. 동훈아, 공감 안 된다. 넘어가자. 아, 근데 몸에 낙서하는 것도 야구장에선 사실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지만 아까 우리 아까 네. 녹음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야구 잘 모르고 야구 잘 안 보고 한다고. 야구도 축구도 그 모든 것을 잘 모릅니다. 그 정말 베텐을 만나서 스포츠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야구장에서는 저는 몸에 낙서하는 분들보다는 네.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우통을 벗고 막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을 막 내밀면서 이렇게 쏘여서 사인해달라고. 아 생사를 사인해달라고. 네네네 여기 등판을 사인해달라고. 그럼 저 이제 그 또 매직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진짜 해도 되나요? 제가 물어보곤 했었는데 네 그게 지역 그 지역만 가면 특혜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와 채팅창에 이걸 윤태진이 살린 거고 윤태진이 조동훈을 잡네요. 누가 살리나 했는데 네네 네. 3위 가볼까요? 3위 카메라에 찍혀서 방송 나오려고 달려드는 쓸데없는 승부요. 아 많죠 이러신 분들. 네.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일단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 이런 적은 없지만 카메라가 들이대 근데 이런 적은 있었죠. 뭐 고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때라든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들어올 때가 있었고 네. 그럼 애들이 와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V를 하면서. 예. 그럴 때 꼭 돌진하는 사람들, 부류들이 있죠. 아, 네. 근데 돌진을 하면 거의 편집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예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게 아무래도. 네. 네. 채팅창에 윤태진 리포팅 할 때 뒤에 이런 사람 많지 않냐고. 맞아요. 아.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리포팅 하니까 캐릭터들이 이렇게 막 귀엽게 다들 V를 하면서 막 으아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은 시작만 하면 이미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려고. 일단 대기할 때 네. 좀 이렇게 모이시죠. 네. 너무 좋아. 나오고 싶어서 깨르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는 있었던 것 같네요. 2위 가볼까요? 2위 홈런공 잡으려고 6탄전까지 벌이는 쓸데없는 승부욕. 아, 이건 정말 유명하죠. 저도 이건 많이 봤어요. 이거 아주라. 네. 아주라.
줘야죠, 공을. 이게 3대가 덕을 쌓아야지 죽는다는 홈런공. 잡으려다가 크게 다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네.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그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네. 이렇게 앞 테이블에 이렇게 꽝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는 그 홈런공이 제가 눈으로 본 홈런공 처음이거든요. 네. 진짜 무섭게 떨어집니다. 정말. 양궁이 무겁잖아요. 아, 무겁고 속도도 단단하고. 엄청나니까 예, 예. 무조건 다치는데 예. 피해야 되는데 그걸 진짜 잡겠다고. 그리고 그거 튀겨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걸 아는데 예. 자기 테이블에 떨어진 사람도 달려가고 튀기는 그 궤도를 보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 부딪히면서 엄청 많이 아비규환이네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네. 네. 모르시겠지만 전혀 그런 광기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아, 네. 1위 가볼까요? 1위. 야구장에서 썸 타보려다가 생기는 쓸데없는 승부요. 어, 썸 타보려다가? 아, 이게 좀 괜히 멋낸다고. 네. 빳빳한 셔츠처럼 불편한 옷 입고 와서 신경 쓰이고. 옆에 또 그 사람 눈치 보느라 경기 집중도 못하고. 근데 셔츠 입었는데 경기 안 풀리면 나도 모르게 욕 나와서 굉장히 아. 이미지 깨고. 아. 뭐, 요런, 네, 동훈님의 추억인가 보네요. 되게 남 얘기하듯이. 네. 네. 아, 근데 아무래도 약간 야구장 갈 때는 편한 거 입고 오는 게 왜냐면 네. 경기도 길고 이러니까 이렇게 셔츠 입고 오시면 막 땀나고 겨드랑이 울고 이러면은 오히려 썸이. 근데 모르는 사람이 곤란해지는. 따라갔을 때 네. 그 슬픈 지점이 있어요. 뭐야? 이게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이게 좀 나를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e스포츠에 나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들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 해주는 척 하다가 그냥 자기가 자기 경기 보고 있는 뭔가 이제 꺼다른 보릿자루가 된 것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다고요. 아, 제가 몰랐을 때는 네. 야구장 갔을 때 물어보는 게 네.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좀 야구를 볼 줄 알고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가잖아요. 네. 그 약간 좀 그냥 봐야 할때 일단 봐. 약간 이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일단 봐. 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좀 곤란하고 즐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동훈아 경기장 안 가보고 TV 중계만 보고 사연 보냈냐? 네요 어, 썸 타보려다가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게 차트가?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이게 도동훈님의 맛이에요. 아, 채팅창 이건 다 동훈이 때문이라고? 아, 이게 끝이구나. 갑자기 끝나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순위가 아, 이 순위도 또동우님이 정해주신 거죠? 자기 마음대로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사실 이거 순위일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기준인가 궁금해가지고. 네.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저희 노래 듣고 그러면 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네. 네. 어, 라타타의 아이들인가요? 아니. 뭐죠? 뭐예요? 네? 가수 아이들. 네, 가수라고 써줬죠, 이쪽에 가수라고. 아이들의 라타타? 어. 아, 네. 아이들의 라타타 듣고 오겠습니다. 저런 가수가 있었구나. 아유, 신인인가 봐요. 그러게요. 아침에. 그니까, 어쩔 수 없다. 아, 엄청 유명해요? 아, 1위도 했어요? 오. 아, 정말? 1위도 했어. 아, 진짜? 이게, 이준 씨 나이대가 호기캐와 아이들 그 사이에 딱 껴있는데. 호기캐를 모르시고, 딱 그 가운데. 네. 저 둘 다 모르겠네요. 아, 호기캐 몰라요? 네. 어, 아, 동갑이니까. 저 나이대가 그런가 봐. 심신은 알아요. 심신. 처음 알게 된 거의 가수일 것 같아요. 네, 심신. 한국 대중가요에서는. 네, 님을 딱 처음 알았죠.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베스트 10 소개해 주세요. 네, 정진형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여름을 싫어하는 내가 겨우 찾아낸 여름의 좋은 점 베스트 7. 아, 이 진형님은 더위를 많이 타고 비를 싫어해서 여름을 안 좋아하는데 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겨우 찾아낸 여름의 장점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네요. 더운 거 베디가 엄청 더위 많이 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엄청 더운 거 싫어하시잖아요. 7위 가보죠. 7위. 이것도 참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네. 옷이 가볍고 빨래가 빨리 마른다. 어? 안 마르던데? 습하면 빨래가 빨리 안 마르는데 장마철에 엄청 안 마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진영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엄청 햇볕이 쨍쨍한 날 말씀하시는 건가? 네. 네. 7위니까 그나마 좀 네, 이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해야 된다고 여름에는 이거는 공감이 되네요. 아, 빨래가 오히려 잘 안 됐었던 기억이 많은데 채팅창 동훈아 이름 바꿔서 또 보내냐? 라고 개명했니? 라고 해주셨네요. 네. 6위 빠르게 그럼 가볼까요? 그렇죠. 네. 여름 휴가가 존재한다. 여름 그렇죠. 휴가. 여름 휴가가 이제 거의 많은 직장에서 1년 중에 유일한 휴가죠. 좀 길게 다녀올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다녀올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고 약간 휴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네. 공감이 안 되네요? 네, 공감도 그리고 여름 휴가가 아예 없는 직장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여름휴가 이거 문제가 이때가 모두 성수기예요. 너무 비싸요. 어디 다 비싸요. 사실 비싸요. 이건 그냥 집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약간 성수기 피해서 다니는 편인데 네. 여름휴가 재밌게 간 기억이 있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없나요? 비싸서 어디 갈 수가 한 번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바쁘기도 하고 네. 이제 가면 되겠네요. 네, 이제 곧 갈 수 있겠죠. 네.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네. 네. 들리던데, 네. 네. 채팅창에 너네 집 가면 되잖아, 제주도라고 하시는데. 아, 그거는 안 되죠. 어머니가 있는 건 휴가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건 휴가가 아니다. 그럼요. 네. 네. 5위 가보시죠. 5위. 회사에서 추워서 가디건 입고 있을 때 기분 좋다. 아,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따뜻하게 있는 거. 네. 아, 이거는 좀 내 돈도 아니니까. 네. 굉장히 최저 온도로 해가지고 강풍으로 일부러 쐬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과장님이 춥다고 올리고 온도. 그렇죠. 과장님들은 왜 그러실까요? 그 중간관리직, 직장의 중간관리직은 회사에 돈을 아낀 만큼 돈을 뭔가 더 돈을 받는지 감기 네. 걸리면 안 되니까 수상해요. 냉방병 좋다고 채팅창에. 냉방병 너무 좋죠. 끝판왕은 방송국 아니냐는 채팅창의 의견이 있습니다. 맞아. 스튜디오가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뜨거워지면 안 돼가지고. 그 뭔가 힙합 아티스트들 보면은 네. 녹음실에서 정말 한여름에도 후드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뭐 작곡은 생각 없지만 부럽다 저런 느낌을 내보고 싶다 나도. 근데 녹음할 땐 에어컨을 꺼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소리가 들어오니까. 아. 그건 약간 뭔가 멋이 아닐까. 그분들의 멋이다. 스웩과 네.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얼마나 춥길래 7월 30일에도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 했는데. 채팅창에 네. 아, 그 과장님들 특징 꼭 조끼 입고 팔토시 하고 있다고. 그렇죠. 배차장님도 팔토시 많이 하시는데. 아, 정말요? 네. 그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차장님. 배차장님도 팔토시 즐겨 하셨었는데. 네. 근데 올해는 안 보이네요. 네. 올해는 안 보이네. 궁금한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버리셨나? 네. 4위 가보죠. 4위. 해가 일찍 떠서 아침 출근할 때 환해서 좋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정말 진영 씨의 입장인 것 같은데 눈을 떴을 때 네. 이게 알람 시계에 일어나는 게 좋지 햇살이 너무 내리쬐서 햇살을 깼는데 알람 시간이 한 30분 더 남아있으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저는 네. 막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생길까봐 네. 햇볕 받고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그 어두침침한 가운데서 그렇죠. 네,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여름에는 거의 새벽 5시부터 해가 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햇빛이 내 눈을 막 공격하는 한 시간 동안 공격한 다음 6시쯤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손해본 것 같고 출근 시간 9시인데 네. 정말 짜증이 나죠. 채팅창에 출근길 더워서 극혐인데 라고. 아 맞아요. 출근길부터 더워요. 출근길도 여름에는. 덥고 버스 타도 덥고 네. 지하철 타도 덥고 그쵸. 여름에는 뭐 여러모로 네. 그리고 채팅창에
동훈이 광합성하니라고 했는데 정진형 씨 사연입니다. 자, 정확히 진형 씨고요. 부아이디 아니에요? 쓰신 보람이 있으니까 이름. 네, 3위 가보시죠. 3위 샤워하고 나왔을 때 춥지 않고 선풍기로 편하게 머리 말릴 수 있다. 아, 이것도 이건 좋다는 의견이 있네요. 네, 뭐 겨울에 샤워하고 나오면 또 추워서 진짜. 그 추움이 무서워서 샤워하기 무서워 두려운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땀 나던데. 그런 것도 있죠. 다시 네. 땀 나서 다시 씻고 싶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이기 따로 없이 TV 보면서 선풍기로 머리 말리면 최고. 채팅창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요 지금. 뭔 소리야? 바로 땀 나잖아. 아깐 여름이 싫다며라고. 동훈아 그만 이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금방 찝찝해지니까 외호님이 이런 걸 7개나 만들었냐고. 이건 저희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진영님이 자의로 좋아서 만든 거예요. 아, 2위 네. 가보시죠. 2위 네. 비 오는 건 싫지만 비 올 때 맨발에 슬리퍼 신고 나가서 찬방거리는 건 재밌다. 아, 되게 이분 귀엽잖아요. 네, 되게 일상 저희에게 일기를 쓰셨네요. 네, 자기의 네, 일상을 네, 네. 이게 슬리퍼면은 창방거리는 게 재밌지.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 이런 거 신었을 때 창방거리게 되면 좀 거기에 양말까지 신고 있으면 양말에 운동화 정말 약간 모든 걸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마련이죠. 뭔가 한여름에 땀이 엄청나서 발에도 땀이 진짜 막 나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벙거리면서 네. 가다가 냄새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건널 수 있는 거리인 줄 알았는데 못 건너서 잠방 하면서 이제 웅덩이에 발을 담갔을 때. 전 비 오는 거 좋아해요. 왜요? 비 오는 소리도 좋아하고 비 맞는 것도 좋아하고. 아 진짜요? 네. 그 우산 떨어지는 그 빗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눈치 있네요. 전혀 공감 못하는 말. 비가 오면은 이제 아토피 때문에. 아 왜요? 간지러워요. 어? 습하면 간지러워져요. 아 진짜요? 네. 그 제주도가 습하거든요. 아~ 그래서 참 진짜 고향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주도 좋잖아요. 20살에 서울에 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채팅창에 미끄러져서 삼선 슬리퍼 발목 한번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아 맞죠. 쭉 미끄러져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발목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네. 맞아. 저도 경험 있어요. 네. 그 계단 막 뛰어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정신 차려보면 그것도 되게 그러다 맨발로 대지를 뒤졌을 때 되게 해방감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뭐야. 발목에 팔찌처럼 걸려있는 네. 그 삼선 슬리퍼 비 오는 날 강제 팔찌.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아, 되게 아프죠 그게. 아 채팅창에 아 드디어 공감 하나 갔네요. 만드네요. 이게 정말 여러분 윤태진입니다. 아 너무 재밌다. 만들어버리네요. 네, 이게 2위. 1위 뭐 기대되는데요. 네, 1위. 아, 채팅창에 삼선발찌라고. 아, 삼선 여러분. 고무팔찌. 네, 만들어줘서 고무팔찌.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아, 1위. 1위. 기대됩니다. 네, 수박이 제철이다. 아니, 되게 우리가 왜 공중파 라디오에서 진영 씨가 수박을 좋아하는 거 알아야 되는지. 아이고, 되게 진영 씨 되게 과분하시네요. 되게 과분한 걸 원하시네요. 채팅창에 와 졌다. 진짜 설마 이걸 상상도 못한다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1위. 수박이 제철이시고 수박.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어서 행복하다고. 예. 그렇죠. 아, 이거 참. 아, 삼선 발주를 겨우 살렸는데. 다시 1위가. 네. 기대 많이 했거든요. 아, 큰일 났네. 네. 진영 씨는 수박이 참 좋고. 네. 여기 뒤에 콩국수도 좋다고 썼어요. 콩국수도 제 차례다! 이러면서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주셨어요. 수박과 콩국수. 이만하면. 여름을 싫어한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되게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 채팅창에 동훈이 수박 정사하니? 라고 네. 하는데 여러분, 진영 씨 사연입니다. 수박과 콩국수를 좋아하는. 네. 네. 아, 이거 1위는 편집 안 되죠? 네. 어떻게든 나가야 돼요. 너무 재밌다. 아. 네, 이게 채팅창에서 동훈이는 특유의 감성이 있다고. 아, 너무 귀엽다. 이게 동훈 씨가 아니고 진영 씨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동훈 씨로 찍고 가시네요. 아, 정말. 네. 네.
수박 좋아하세요? 아, 수박 엄청 좋아합니다. 진영 씨만큼은 아니지만 수박 참 좋아요. 여름에 네. 네. 저는 얼음도 좋아하고 네. 네. 시원한 찬물도 좋아하고. 그렇죠. 아, 너무 재밌네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 있어요? 저는 네. 좀 봄? 봄. 봄 좋아해요. 네. 무난하네요. 봄. 아, 무난한가요? 추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약간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네.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를 좋아합니다. 피크닉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요. 봄. 봄이 좋아해요. 네. 어,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저도 봄이어서 무난하다고 했어요. 봄 최고죠. 아, 채팅창에 소개팅 나가서 수박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먹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먹힐까요? 아... 만약에 제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네. 수박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해드리겠지만 먹히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수박을 네. 딱히 싫어할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뭔가 딱히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재밌네요. 아, 스몰 토킹 소재로 좋을 것 같다고. 아니, 스몰 토킹도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얘기 왜 하지? 약간 내가 왜? 그런 콩국수는요? 싫을 이유가 뭐겠냐고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그런 콩국수는요? 어 콩국수 좋아하죠? 그냥 이렇게 네 아 수박 나이트 수박 나이트 오 수박 나이트 좋아한다고 하면 바로 수박 나이트 아 어떡해 정말 네. 여기까지 1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하고 네. 끝나는 건가요? 아, 이렇게 하고. 제 요일은 이래요. 아,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아. 어떤 편이에요? 아. 아, 저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 역시, 재밌는 코너였어. 네. 재밌는 요일이고, 네. 네, 오늘 차트 여기까지 하고, 네, 즐거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사구 에디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와, 삼선 슬리퍼 진짜 최고. 아 너무. 나도 경험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만 그런 건 알지. 네, 오늘도 방송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다가 새끼 발톱이 걸릴 때가 있어. 아니 그냥 그냥. 근데 뭔지 알아요. 새끼 발톱에 딱 걸리면은. 너무 웃기다. 수박과 콩국수도 너무 웃겼다. 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안 듣고 그럼.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 거구나. 아, 네. 조금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끝곡이 없어요? 네, 노래. 원래 노래 틀라고 그랬는데 재밌으니까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로 돌아. 들어볼게요. 하고 공방사수 전화 연결? 월드컵 기간 동안 네. 더 이건 이제 이번 월드컵에 관련된 퀴즈를 낼 거예요. 아, 진짜 월드컵? 이번 월드컵에 대한 네. SBS로 배성재 박문성 중계 아니 배성재 박지성 중계 많이 들으신 분들 아 공부 많이 하시고 내려오세요. 아, 네, 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이게 이것도 순위예요? 네 아니요 문제 퀴즈. 아 퀴즈 아 퀴즈 네. 그래서 배성재 어록 뭐라든지 뭐. 네. 하고 끝곡은 없습니다. 그냥 해주시면 돼요. 끝곡 없다고 얘기해요? 네.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윤태진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월드컵 특집 코너로 함께하는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로 돌아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이 SBS 중계와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배성재 어록, 박지성 어록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 네, 상품 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특별한 본방사수 전화 연결도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없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처음에 엄청 긴장했는데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편해졌어. 아.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 기록을 갱신했네. 덕분에 고마워. 이제 생방인가? 이제 생방이네. 천 명 넘은 적 없어요? 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번호 중에. 아 맞다. 찍어주면 문자 보낼게. 아 뭐지? 아 아니야 지금 하지 마. 어? 지금 안 하게 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응. 왜, 왜? 끝나고. 아. 아. 어떤 거?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돼. 어, 그거는 나는 예비로 해도 모르니까 되지. 모르니까 중간에 한다는 거요. 그리고 오늘 가보고 나한테 연락. 멈춰. 아무거나 하세요. 깜짝 놀래갖고 멈춰. 잘못한 줄 알고. 어. 9시 40분. 어, 아니 뭔가. 그 새해 인사 정도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회식 때 인사도 했었고요. 우린 주로 인사만 했나 봐. 뭘로? 카톡으로? 카톡으로. 아니 회식 때 한번 수고야 오늘 왜 있어? 반가웠어. 잘 들어가. 그래서 번호는 없는데 카톡. 옛날에 얘기. 네. 그래서 그때 아 나도 오늘 너무 재밌었다. 잘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친구도 아니네 라고 아니에요 그 왜요 친구일 수 있죠 동갑 네 서구랑 동갑 소희씨랑은 띠동갑 아 저희 다 토끼예요 아 그렇구나 소혜가 진짜 어리구나. 충격해. 토끼띠 더비. 태극곰 담토끼 아? 어? 이말년 작가님 토끼띠 아니잖아요 그게 설명은 길고 건드리고 아, 넘어갔어 네. 그래요? 어. 뭔가 아, 설명하려면 좀 길어 아 진짜? 되게 담토끼 범죄와 연루되고 읍읍? 아 네, 오늘 생방까지 쭉 봐주십시오. 용국어 오빠는 그래도 오빠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월요일, 그죠? 오빠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그니까, 오빠한테 말해야겠다. 프리선언도 오빠가 하는 것 같고 같이
친구랑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오늘 혼자 해야겠다. 영국이 오빠 혼자. 아니. 왜 영국 오빠? 아 오늘 처음 첫날이라서 막해요. 서로가 서로를 구경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채팅창 재밌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 막하지는 않는데 욕을 한다고요?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안 하시던데? 저는 안 바쁩니다. 바쁠 일이 없죠. 좀 더 이따가 퇴근할게요. 일하겠다는데 두세요. 저 둘이 안 친하다고 확실하다고. 아니에요. 오 맞아. 언니 나 봤잖아요. 뭘? 티셔츠 똑같더라. 누구랑? 소혜 씨랑. 그치 그치. 저 깜짝 놀랐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너랑 같이 일본 갔잖아. 가서 샀잖아요.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생각했다. 아 입을 썩겠구나. 집에서 입어야겠다라고. 아 저 반가웠다고. 견제가 아니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미러전이라뇨. 그치 똑같은 거 맞지? 어 똑같은 옷이었어. 급여에 맞춰 입으라고요? 미러전. 이제 뭐해 이제 어디가? 집에 가? 집에 가지. 아... 집에 가서 자야지. 아... 집이 어디야? 집이 망원동. 망원동 어디요? 망원역 바로 뒤에요. 망원시장 있는데? 망원시장 쪽 말고요. 그 건너편 망원. 아 네. 이렇게 길 건너에? 네, 망원시장의 네, 길 건너? 네. 거기 콩나물 국밥집 맞은편에 김영환집 빌라에 살고 있어요. 콩나물국밥 유명한 집? 네? 콩나물국밥 유명한 집? 어, 좀 유명한 데인데. 예. 말만 좀. 그걸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거 의미 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콩나물국밥이 근데 그 좀 거기서 거기여서. 다 똑같나 보네. 근처에 있으면 거기를 가지만? 그걸 그, 먹으러? 네, 근데 이제. 거는? 그렇죠. 여기서 뺄까요? 어, 사진 찍을까? 어떻게 찍나요? 그냥 찍어요? 응. 우와, 근데 되게... 잠깐만. 내 정도는 이랬지. 하나, 둘, 셋. 아니, 되게 길한데? 어색해? 아니 오늘따라 거대해 보이지? 큰 티셔츠를 가져. 잘 나왔다. 잘 나온 거 아니야? 그 잘 나온 거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또 찍을까요? 아, 한 번만 더 찍어. 네. 좀 친하게 찍어볼까요? 네. 친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더 어색해 보이. 이렇게 이렇게 내 어색하게. 하나 둘. 없어. 더 어색하게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생방 화이팅. 아 기자님 잠깐만요. 네네. 일정 살짝 보고. 꺾어. 여러분. 저 긴장이 풀렸어요. 꺾을까요? 생방 때 봬요. 안녕. 아직 안 걸렸어요?